이렇게 완성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었고, 저희가 습작을 했던 그 시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. 많이 떠올랐는데, 그 맨날 습작할 때 우리 이야기 소재 생각하고 주인공들 캐릭터 생각하면서 이 캐릭터는 어떻게 될까 약간 그래서 굴려보잖아요, 이야기를. 그게 생각했던 대로 글로 나오지 않더라도 좀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데만 시간을 쓰잖아요, 그 시기에는. 그래서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은데 그 특히 도재경 작가님하고 저는 저희가 처음 소설을 쓰던 그런 시기에 만났어요. 그때 진짜 만나면 맨날 소설 얘기 뭐 쓰고 있냐, 뭐 지금 쓰는 거 어디까지 됐냐, 뭐 다음에 주제 뭐 다룰 거냐, 그런 얘기만 진짜 하지 않았나요? 담임선생님처럼 구셨어요. 네. 담임선생님이 하면 어땠나요? 10년쯤 된것 같네요. 네. 만날 때마다 진짜 거의 뭐 소설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도 지금도 그렇죠. 그래요. 지금도 그러고, 그때 뭐 생각해보면 언제쯤 우리가 책을 이렇게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까,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던 네, 안올것 같은데 것 같아요. 네. 신세한탄도 많이 하고. 진짜. 근데 지금 이제 뭐 흰머리도 많이, 아 선생님 흰머리가 없네요. 많아요. 너무 슬프게 왜 그런 얘기를. 주름도 없어요. 네. 시간이 진짜 훌쩍 이렇게 지나버렸네요. 아, 다른 작가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아, 이게 소설이라는 이런 길이 있는데, 그게 그렇게 좀 좋은, 뭐라 그래야 돼? 그냥 우스갯길 같고 좀 비포장 좀 거칠기도 하고, 다른 편안한 길도 분명히 있었는데, 여러 갈림길 중에 왜이 길을 선택을 했을까? 근데 그 곧잘 그렇게 이제 저한테 되묻기는 하는데, 그게 또 소설을 왜 쓰지?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왜그 길을 선택을 했을까? 그게 꼭왜 소설을 계속 쓰고 있지? 왜 쓰려고 하지?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 보면 뭔가를 계속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도 그때는 뭔가를 계속 읽고 있고, 특히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서, 나와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물을 만나기도 하고, 또 어떤 안타까운 인물을 보면서 뭐 공감을 하게 되거나, 소설이라는 게 언제든 이렇게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밖으로 혼자서 홀짝이면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 같다라는 생각 그 하곤 해요. 이정현 작가님은 어떤 습작기를 보내셨나요? 저는 제 습작기를 좀 돌아보면은 그게 좀 엉망이었어요.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대학교 전공도 사실 이 분야랑 전혀 상관없는 저는 사실 공순이었거든요. 공대 출신이거든요. 그러기도 하고 회사 생활도 상당히 좀 길게 해가지고 사실 제 사고방식이 어떤 자유로움보다는 어떤 규칙적임을 더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문학적인 사고보다는 항상 이성적이고 결과지향적이어야지 살아남는다고 표현하기 좀 거창하지만 좀 그런 구조라서 저는 거꾸로 이제 습작을 하고 이렇게 문학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굉장히 그 시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문예 대학원을 들어갔어요. 문예창작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때 저를 면접 봐주신 교수님이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간파하시고 면접장에서 그러니까 저를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. 느낌이 이성문학상을 1회부터 쭉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때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 밤마다 퇴근하고 나면은 그 이상문학상을 읽었어요. 근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이상문학상은 거의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 이데올로기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저는 문학이 굉장히 진중하고 진지하고 힘들게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돌아보면은
그때 근데 그 소설들이 저한테 준 것들이 분명히 영감이라는 게 있긴 한데 저한테 조금 더 맞는 소설 제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소설 그러니까 재미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더라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소설을 읽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좀 거쳤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또 거꾸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의 소설, 남의 글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거기에서 저는 이제 어떤 사고라든지 어떨 때는 영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제 수작기는 아마 독서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 감히 네, 말해봅니다. 네, 네. 저희도 중요하죠. 네네. 네. 계속 이야기가 나죠. 네. 뭘 좋냐, 네. 뭐가 좋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요즘에 책 읽는 사람 없다고 맞아요.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딘가에는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 세대 공통의 키워드로 뽑은 그런 숫자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 빛의 시간이라는 이 단편집과 같이 읽으면 좋을 그런 책이 뭐가 있는지 한 번씩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최근에 읽은 조혜진 작가의 네. 환한 숨을 추천해주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빅그림 작가님한테도 좀 다른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요. 네. 그러니까 저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삶의 어느 순간에 느껴지는 그 삶의 파열음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리고 고독감 뭐 이런 측면에서 빛의 시간과 저는 좀 환한 숨이 약간 그 오버랩된다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정서가 느껴져서 혹시 같이 읽게 되신다면은 같이 읽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다음에 조혜진 작가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. 네, 예, 이 작가님이 좀 문장도 좋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들도 좋고요. 그리고 예전에 그 빛의 호의로 되게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아는데 저는 빛의 호의가 제가 좋아하는 소설 리스트 중에 한 개고요. 그래서 이분이 그 소설집에서도 이번 소설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세하게 느껴지는 인간관계의 잡음이랄지 그 다음에 갑자기 주변이 생경해지면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바라봐지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소설을 한 번 읽고 두 번째 다시 읽었어요. 내가 제대로 봤는지 그래서 좋고요. 빛의 시간도 제가 두 번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봐지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굉장히 좋은 소설이구나. 네. 다시 한번 절감을 하면서 굉장히 도전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김수원 작가님의 한 풍의 빛이라는 소설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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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빛이라는 이제 공통적인 키워드도 있고 이미지가 좀 뭔가 또 유달은 이미지를 이렇게 구현해내는 그런 작가님의 소설인데 그 빛그림 작가님의 소설에 나타나는 독특한 정서,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. 아,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저 꼭 읽어봐야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오늘 이렇게 저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빛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. 네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떠셨는지. 아, 네. 네. 일단은 오늘 두 분 작가님들과 같이 정비그립 작가님의 첫 소설집 네. 예, 빛의 시간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. 네. 네. 그다음에 나중에 이건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네, 제 소설이라든지 어떤 작품이 나오면은 또 저도 이렇게 두 분 작가님과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네. 예, 조만간 좀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예,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요. 그리고 그 저희 첫 소설집을 내신 백금 작가님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길. 네. 잘 응원해. 네, 네, 네. 밖에 멍멍이가 있어요. 개수리가 됩니다. 네. 쟤는 왜? 젊은 타이밍에 이렇게 정비그림 작가님의 그 빛의 시간을 함께 두 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
너무 즐겁고 유익했고요. 또 뭐라고, 예. 그리고 이 지금 보고 계신 네, 시청자분들. 네. 관심 어린 시선과 애정으로 예, 그림 작가님 소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네, 그럼. 만나서 반가웠고요. 네. 여러모로 고단한 시기인데 모쪼록 건강 반영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도 네, 두 작가님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길 바라면서 아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